어때 메모리? 아 너무 웃긴 표현 이거 웃긴데 근데 이거 알지? 아니 다 알죠 저 NCT랑 방송도 해봤죠 다 네가 오늘 멘트 해라 멘트 알았어요 하중간에 표현을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 말고 다른 제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작명해주세요 해피 플라이데이 너무 그냥 대충 짓는 것 같은데 해피 투모로우 하자 그게 안 돼 해피 투모로우 오늘이 즐거워야 내일이 행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피 투모로우라는 걸 해피 투모로우 해피 투모로우 안녕하세요 아 반정문이야? 일기장이에요 형님 야 멋있다 아 고마워 야 잘 보관할게 네 감사합니다 잘생기는데 재민인데 포토카드는 이게 아니라요. 누구예요? 제노예요. 저입니다. 제노. 춤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춤추는 거 봤는데 기가 막혀. 에이, 저거 내 거야. 함께하면 더욱더 즐거운 금요일. 해피 화제가 되고 있는 웃지마 사우나 저처럼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만 600개째 여러분이 나와주셨어요 이름 맞추시는 거 저 봤거든요 아 그래요? 저만 제일 비슷했어요 오. 찬찬이 석재 우현이 동석이 마크 창구 요한이 아이타 야 그만해 찬찬이라 하셨는데 해찬입니다 식용유 회사 아니에요? 고추장이요 고추장이 해찬들이잖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좀 소개를 한번 해서 이름도 좀 알 겸 창식이 아니야 창식이? 창식아! 창식아! 안녕하세요 철러입니다 철러! 제노입니다 제노 아, 또 카메라 이름이죠 제노 네 저는 해찬입니다 해찬 예. 저는 런준이라고 합니다 인준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또 얼굴이 자학생이에요 인준이 안녕하세요 마크라고 합니다 마크 아, 아. 마크 재민입니다 야. 목소리가 좋은데 재민이는 아 감사합니다 형 이름 당황하는데 막내 지성입니다 아 오, 지성 지성 네. 재민이 어? 마크 인준 오. 오 해찬 오 제노 오 마지막 철로 와 감사합니다 자 해피 투마로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외우는 게 첫 번째 방송이었고요 자 이제 끝날 때만 이제 끝날 때 끝날 때까지 다 외우고 있으면 인정할게요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박수 세 번만 함께 공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예 짝짝짝 시작한 거예요 짝짝짝 이제부터 웃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 서로 다 친한 친구요. 웃는 기준이 약간이라도 그게 아닌 건가? 치아 보이면 그냥 웃은 거예요. 어라. 치아 보이면 웃은 거예요. 또. 어떻게 우리 웃지마 사우나에 NCT가 온 거예요? 뜬금없이. 대박. 어? 홍보하러 왔어. 그래요? 해찬이가 솔직하네. 그러니까 네가 나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온 거 아니야 이게? 그렇지. 할명수 이용해 먹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렇지. 할명수 잘 나가잖아. 그래요? 솔직하네 친구가. 그럼. 그래. 우리가 이번에 이번 여름을 책임지러 왔어. 그래요? 이건 어디 사투리야? 왔어. 왔어. 우리가 어떻게 왔냐면 비트박스를 하면서 여름을 책임지러 왔어. 아 그거 북치기 박치기 아니야? 북치기 박치기 지성아 잘하거든 저렇게 하면 망한 거 아니야? 저거 우리 노래 아니요 아니죠? 북치기 박치기 북박치기 이렇게 좀 멋있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못해요? 아 예 어 힘들어 아니 명순해 명순해는 오줌 쌌어? 아니 내가 그래서 이 공연 안 하려고 명수 왜 지린겨? 왜 샀어? 아니 오랜만에 이거 하니까 재밌네 저 적기 전에 제대로 한번 보여줘 그래요?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요 NCT 한번 도와줘 100만 한번 찍어줘 100만 한번 갑시다 Everywhere go bring the beatbox home chick a gun box home chick a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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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where I go bring the beatbox home chick a gun chick a gun chick a gun chick a gun everywhere I go bring the beatbox 아니 아.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안무가 철군무요 철군무는 뭐예요? 철군무 아니요? 철군무요 철군무는 처음 들어보시네
아니 명순에는 NCT가 무슨 뜻인지 알아? 네트워크 그런 거 아니야? 네트워크. 맞았어. 또? 시티. 시티. 오. 마지막. T. T. T죠. 그러다 T죠. T죠. NCT 팬들이 가만 안 둘 겨. 자꾸 티저 영상을 많이 찍어서 티저인 줄 알았어. 그럼 내, 뭔지 좀 설명해 줘. 내가 진짜, 우리 또 어차피. 진짜 뒤지겄네. 영어는 마크가 해줄 겨. 응. 니오. 컬처. 테크놀로지. 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화를 내고 지랄해. 응? NCT 물어보면 뭐 나라로 잡아가?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어? 니 진짜 뒤질래? 이거는 내가 이건 내가 실수한 거. 사과형, 사과형. 미안합니다. 아. 우리 혹시 우리 팬분들 이름 알아? 알아요? NCT도 모르는데 팬덤 이름 어떻게 그건 알려주면 나도 가입할게요. 시진이에요, 시진이. 여기 가스지? 그래요. 가스, 가스, 가스. 아니 가스랑 해도 돼요? 그렇게 해줘야 우리 팬들도 너 욕할게요. 아, 가스. 서로 팬덤 대결 양상이요? 아이고, 아이고 재밌네. NCT가 올해 몇 년째요? 7년째요. 7년째요? 7년째. 그러면 10대 후반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20대 중반이 됐겠네. 그치, 그치. 아, 많이 늙었네. 같이 늙, 같이 늙어요, 저희가. 아, 늙긴 내가 제일 늙었네. 아니요. 명순이가 오늘 내일 하지 뭐. 아, 애들 앞에서 오늘 내일 한다. 뭐, 야, 뭐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사과요. 너는 뭐 가는 게 순서 있니? 가는 게 순서 있어? 미안이요. 7년 됐는데 연예계 좀 돌아가는 거 좀 알겠어? 어때요? 아, 마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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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마삭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왜냐면 이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데뷔했기 때문에 지금 뭐 21살이지만 이제 7년 차니까 뭔가 이제 어릴 때 많이 배려서 이제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삭하지. 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지? 중2 때부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겠다. 어, 재밌네. 어, 저 친구 재밌어. 아니 근데 저 다 보면은 다 머리를 내렸잖아요. 다 내렸어. 인준이만 머리 올린겨. 이마 왜 깐겨? 제 이마가 좀 예뻐요. 좀 예뻐요. 제 이마가 좀 예뻐요. 아, 얘네 왜 이렇게 웃겨? 얘네 다 이상한 애들이야. 좋았어, 좋았어. 그러고 본 게 이쁘네. 이마 좀 예뻐요. 이마가 이뻐. 예능은 말이야 자신감이 없어도 톤만 높이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요. 어. 안 그래요? 맞아. 아, 이거요. 이거요. 해찬이가 잘해요. 재민이도 잘해요. 시켜봐. 재민이 어때요? 그렇소. 제가 왕이 될 상이요? 목소리가 좋다 하지 않았어. 막 저 친구 왜 그래요? 너 재민이의 매력이지 않소? NCT의 매력은 뭐예요? 너무 많죠? 여 리드 보컬이 누구예요? 해찬이소. 해찬. 노래 한번 해줘봐. 아 노래.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모습이 초라해 보인대도. 수채 있니? 시처가 아니고 시처. 시처지내가는 그렇게 부르네 노래를. 해찬이는 노래를 잘하고. 저는 응. 중국어를 좀 해요. 중국 사람 아니야? 중국 사람. 다른 멤버들도 뭐 장기 같은 거 없어? 지성이 춤 잘 추지 않아요? 춤으로 들어왔죠. 어떻게 춤으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도 춤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한번 봤으면 하는데. 봤으면 하는데. 오. 오. 아이, 파티. 오. 오. 아, 잘 안 돼. 잘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한디야? SM 중짱 아니여. 기가 막히네. 응? 그러면 우리 저기 인준이는 뭐 자리야? 중국. 제가 또 트로트를 한번. 들어. 들어. 박수하죠. 박수.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비브라토가 특급 사랑이야. 노래를 잘하는구만. 아 감사합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저 전루는 뭘 잘해요? 피아노 잘 치는데 피아노가 없네. 피아노 치는 연기도 잘해요. 아 연기 한번 보여줘. 피아노 이제 이루마꺼 하나 틀어줘봐. 피아노 아는 사람 이루마밖에 없지. 이루마하고 저기 마루마.
피루. 피루. 눈물이 흘러요. 물 맞으니까 이 노래가 더 마음에 와닿네. 화 없는 거 뭐 화. 영화 같아요. 오, 피아노 잘 치는구먼. 여기까지 할까요? 아름다웠다. 다음 질문 갈게요. 애교가 가장 많은 사람은? 아, 혜찬이지. 혜찬이가 애교가 많아? 어떤 애교가 있어? 나는 애교라고 생각 아니요. 그럼 뭐요? 그냥 내가 귀엽게 태어난 거요. 아씨. 혜찬이 하는 거 보고 또 귀엽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아유, 팬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시즈니는 좋아하지. 친해지기 전까지 가장 힘들었던 멤버 누구예요? 혜찬. 혜찬이고. 혜찬. 나와. 나와래, 나와. 뭐야? 혜찬이가 왜 친해지기 힘들었어? 어. 회사에 처음 왔을 때 너무 그 딱 그 선배처럼 너무 나를 선배는 선배! 오, 야, 야. 뭔데요? 아, 잠깐만. 꼰대? 누가 나한테 그런 거야? 아니, 왜 제 말이야? 제노야, 제노. 내가 들었어. 제노가 그랬어? 응, 제노가 그랬어. 아따, 이건 해명이 좀 필요해요. 내가 딱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여기 멤버가 아무도 없었어. 진짜요? 나보고 이제 알려줘라. 난 알려준 것뿐이요. 너는 즐겼어? 조금 즐겼어. 그러면 네가 잘못 안겨.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형한테 그러면 안 되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 이렇게 다 형제 같겄네. 그지 그지. 그래요? 혜찬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 형제 같다고 했는데 얼마까지 다 빌려줄 수 있어? 아,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럼 아니 그럼 명순이는 나한테 돈 얼마나 빌려줄 수 있어? 내가 솔직히 2,000까지는 해줄 수 있어. 오. 오. 그럼 지금 빌려줘. 나 세 달만 기다려. 세 달만. 벌어서 줄게. 벌어서. 벌어서 줄게. 지금 없어. 그때 내가 그때 빌려줘. 아니, 혜찬이가 할 말 있어? 박씨 혹시 라이어 게임 해봤어? 안 해봤어. 나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안 해봤어. 그럼 우리 더 친해질 겸 게임 한판 할까? 아니, 박씨는 그 와중에 또 물을 마신 뒤야! 내가 미안해요. 타이밍을 잘못했어. 미안합니다. 라이어 게임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핸드폰을 확인해. 단어가 하나가 띄어. 그 라이어는 단어가 안 떠. 말 같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어. 라이어가 그걸 추측해서 얘기를 해야 돼. 야! 너무 좋아요! 한번 내가 하는 거 보고 같이 할게요. 아, 그럼 연습 게임을 한번 더 같이 해볼까요? 그럽시다. 진행 잘하네. 내가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야. 유일하게? 자, 다음! 대충 모든 음식점에... 말 같아! 힌트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많은 건가? 참치를 같이 먹으면 맛있더라고? 뜨거워! 시키면 되잖아요! 나는 여기에 땅콩잼 한 숟가락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에이? 그런 방법이 있어?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넣으면 돼. 너 젤리 좋아하잖아. 아, 또 듣고 보니 그러네. 나 같은 니 라이어? 케이크? 나 거의 이거 먹어본 적 거의 많이 없어. 하나, 둘, 셋 하면 찍는 것이요. 아, 그래요? 알았어. 자. 난 제노요. 응, 그건 필요 없어요. 아니,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아, 모르겠어. 아, 철로 같은데. 인준이 형. 나는 제논디. 나는 제논디. 뜨거워. 당신은 라이어입니까? 아닙니다. 고바! 라이어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땅콩잼 한 숟가락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진짜로. 이거는 연습 게임 있어. 아니 근데 사람들 만나니까 재밌네. 사람도 만나고 다려. 그럼 이제 빈게임. 그래. 네. 안 좋아해. 약간 여기에 넣어서 먹는 게 약간 발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래요. 오케이. 여기에 그 무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는 걸 안 좋아해요. 네, 무를 또 안 좋아하는구만. 느끼할 땐 최고지.
나는 이거 매일매일 먹을 수 있어. 잘하신다. 매일매일 먹을 수 있어.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어. 아이, 그 정답을 주면 어떻게 겨워. 그게 뭔 줄 알고. 아, 진짜? 먹으면 미치겠는가. 처음 먹을 때 비율이 중요해. 어, 라이어. 어, 라이어. 라이어, 생각한다. 그런 거 같은데? 1,000원 대요. 1,000원이면은 그 만원 이하인 건가? 어, 만원 이하. 아, 만원 이하. 아, 아니, 후식용은 하식용은 한.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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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 4천 원. 입이 방정이야. 아니, 입이 방정이야. 아이고. 콩나물 넣으면 진짜 맛있어. 이? 라이어다. 그거 안 봐도 딱 나오네. 어, 라이어야, 라이어. 바로 갈게, 하나. 라이어 볼게, 하나. 바로 갈게, 하나. 라이어 볼게, 하나, 둘, 셋. 잘 가고. 와. 맞지? 전원이 다 찍었어. 뭐야? 아! 라이어만 눈을 살짝 찢을게요. 해줬으면 좋겠어. 에이, 노래를 좀 안 좋아하는 라이어. 아! 우리 거다! 아니, 진짜 어렵겠다. 지금요, 뭐일 것 같으세요? 힌트 없어요. 닭도리백탕. 오! 닭도리 닭볶음탕. 오! 자고! 닭볶음탕에서. 네. 자, 하나, 둘, 셋, 뭐 얘기합시다. 네? 하나, 둘, 셋. 물이 날게요! 차가운 나무나 손이 시려나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 블랙맨이 콩나물이 말이 안 됐구나. 아. 야!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또 지성이만 안 주는 것도 그렇지 않냐. 형 거 드리면 되지 뭐. 내가 죽고 생겼느니. 자, 지성도 주고. 지성이 다 먹으면서 어땠는지 한마디씩 해봐. 선배님의 그 화난 그런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왔는데. 그랬어?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왔는데. 그랬어? 생각보다 많이 화내주셔가지고. 아, 새로운 문법들을 구사하여 우리 NCT가. 아, 너무 재밌었어. 아, 너무 재밌었어. 그만큼 어땠어? 이름을 잘 외우네. 어, 다 알지. 근데 이런 일이 없어.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재밌게 놀다 간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저 재민이. 우리 저 재민이. 재민이 얘 못 꼈니? 예. 아, 이렇게 또 잘생기신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누가 잘생겨? 명수 형이. 그래요? 너 거짓말하면 죽는다. 너 딴 데 가면 다른 말 하면 너 가만 안 둬. 너 가만 안 둘게요, 내가. 매력이 있으세요. 그래요? 아, 고마워. 네, 매력이. 명수 박 씨? 명수 박 씨? 아니, 이제 끝났는데 존댓말 써줘야지. 막 끝났어. 아니, 다 끝난 바닥에. 끝났어. 교수님 개인적으로 진짜 팬인데. 아이고, 우리 반대 울리지 마라. 예능을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되게 뭔가 떨렸고 잘 네, 부탁드립니다. 뭘 갑자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자, NCT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네오컬처예요. 그래요. 네. 오늘 너무 고맙고 비트박스 대박나게 화이팅이요. 100만 만들어야 될 거 아뇨? 기둘려! 못 기둘려!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구독해!